네, 오늘 뉴스NH는 성주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시장의 뭐 호재거리라 할 게 사실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네. 그래도 호재라면 호재일 수 있는 기분 좋은 또 얘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또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시장 성과를 그렇게 또 극찬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뭐 칭찬받는 거는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일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현대차 그룹을 극찬했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5와 또 기아의 EV6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 21,467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이 수치를 보면 테슬라는 물론 이제 너무나 거의 넘사벽 수준으로 예.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바로 뒤 이어서 현대차와 기아가 맹활약을 하고 있고 그 뒤에는 뭐 포드의 머스탱 마하 E나 혹은 닛산 리프, 쉐보레 볼트 등이 뒤에 있는 것으로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에서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현대차보다 훨씬 더 많이 앞서 있지만 그 역사를 살펴보면 테슬라가 지금의 현대차나 기아의 판매고 수준까지 이르는 데는 한 10년의 예. 기간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거가 비교하면 현대차와 기아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판매량을 늘려나가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이 전기차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시장에 출시된 30여 개의 전기차 모델 가운데 가격적으로나 혹은 차량 크기적으로나 상당히 현대차와 기아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4만 5천 달러 미만의 전기차 모델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해당되는 좀 저렴한 전기차 모델을 보면 좀 작거나 혹은 이미 나온 지 오래된 그런 모델들 위주인데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기아의 EV6는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으면서 크기도 상대적으로 조금 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미국 전기차 소비자들에게 좀 더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시장을 좀 지배하고 영향력을 넓혀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또 유럽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상당히 점유율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중국에서는 지금 점유율이 조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중국에서 점유율을 잃는 것을 미국과 유럽에서 충분히 만회하고 남으면서 지금 글로벌로 봤을 때는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뭐 역대 최고 수준의 미국과 유럽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지금 화면에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파란색 예. 실선이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시장 점유율인데 대부분의 지금 완성차 업체들 경쟁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는 2018년 이후부터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를 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역시 단기적인 효과가 아니라 조금 구조적인 현상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가 2018년 이후에 라인업을 조금 확장했는데 라인업을 확장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차종들이 점유율의 구조적인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블룸버그 쪽 얘기도 들어보면 테슬라가 여전히 좀 훨씬 더 많은 자동차를 팔고 있는 거는 맞지만 그 판매고 수준을 보면은 거기까지 테슬라는 1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현대 기아차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상 깊은 기록이다 이런 얘기들도 테슬라 쪽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근데 이런 점유율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여기서 저희가 걱정스러웠던 게 사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는 예.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글로벌 차량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씩 이 반도체 수급난이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낳게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단순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 생산 자체가 예. 회복됐다는 측면도 조금은 있겠지만 어느 부분은 이제 IT나 이런 스마트 기기의 수요가 조금 둔화되면서 그 IT 쪽 반도체를 만들던 것을 차량용 반도체로 좀 돌리면서 차량용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조금 수급이 풀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는 점, 이런 점들이 최근에 반도체 수급난을 조금 이제 완화시키는 그런 요인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계속해서
더 심화될 것으로 나타난다면 결국은 차량 생산도 정상화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이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아의 경우에는 2분기에, 그러니까 4월부터 6월이죠. 월평균 한 25만 대 정도 생산을 해냈는데요. 지금 7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는 이게 27만 대 생산 달성을 조금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만큼 조금씩 늘어나가고 있다. 늘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은 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이 사실은 좀 비정상적으로 펼쳐져 왔고 본격적인 경쟁이 사실은 불가능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예. 이제 생산이 정상화된다면 업체들 간의 경쟁도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재개될 조짐이다라는 것은 중고차 시장에서의 변화에서도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그 지수도 지금 현재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처럼 공급이 만약에 좀 비정상적으로 막혀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중고차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공급이 다시 좀 정상화된다, 조금씩 더 늘어난다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중고차 가격도 이제는 정점을 찍고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풀이가 되고요. 결국 예. 이런 모습은 앞으로 이제 하반기 혹은 내년 들어서는 자동차 시장의 본격적인 경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또 걱정되는 게 경쟁이 재개가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완성차 업체로서는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쟁력을 또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경쟁이 부활하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 하지만 또 무조건 다 나빠진다기보다는 업체 간 이익의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익 패턴은 물량이 줄어든 것을 가격을 올리거나 혹은 이제 그 고부가 가치 차량들을 많이 생산함으로써 믹스를 개선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상쇄 혹은 그걸 더 뛰어넘어서 이익을 늘려나가는 그런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다시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는 그런 어떤 여력이나 혹은 믹스 개선을 통한 수익 개선은 조금 그 요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는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이 그전까지는 이제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주도권이 소비자 쪽으로 이동해 나갈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보다 더 업체 간의 경쟁력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 영향력도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물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환율 영향력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물량이 있는 쪽이 더 주도권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예. 이제 물량이 정상화된다면 결국은 환율의 영향이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완성차 업체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할인도 늘려야 되고 또 실적이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앞으로는 인센티브나 재고, 점유율 수치의 중요성이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인센티브를 많이 줄이고도 시장 점유율을 늘린 업체를 예. 봤을 때 지금 현대차와 기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제일 오른쪽 그리고 제일 위쪽에 그러네요. 위치해 있는데요. 예. 그 얘기는 가장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인센티브를 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인을 그만큼 줄였다는 뜻이고요. 가장 많이 줄였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래프 위쪽에 있다는 뜻은 점유율이 많이 늘렸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 현대차와 기아는 인센티브를 줄이고도 점유율을 늘렸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은 현대차와 기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경쟁력을 높였다. 소비자들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한간에 나오는 소식으로 말하면 뭐 2030년까지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한 12%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양매수 기아 현대차 모두 붙고 있고 또 오늘 5에서 6%까지도 상승력을 지금 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뭐 파업 리스크도 있고요. 수순에 네. 돌입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일단은 이제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예. 다
이제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차로서는 신차 모멘텀이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부분입니다. 펠리세이드 부분 변경 모델이 얼마 전에 이제 출시가 됐고요. 또 하반기에는 그랜저 풀체인지 모델이 또 나올 예정이고 또 이 전기차 모델 지금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또 아주 극찬을 받고 있던 아이오닉 5의 뒤를 이어서 아이오닉 6가 또 선을 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신차 모멘텀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일 수밖에 없고요. 올해 현대차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8조 2,857억 원입니다. 이 영업이익 8조 원대라는 것은 현대차가 아주 좋았던 2013년 이후 9년 만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9년 만에 현대차가 다시 연간 영업이익 8조 원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는 점, 이런 점들은 상당히 현대차의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기아 같은 경우도 뭐 작년에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역시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2년 연속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6조 5,660억 원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예. 회사 측의 그 영업이익 가이던스 역시 6조 5천억 원이니까 거의 비슷한 시장의 컨센서스와 회사 측의 어떤 가이던스가 일치하는, 부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신증권은 업종 내 최선호주로 기아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런 뭐 실적의 개선도 있지만 최근에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지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커졌다. 예. 그러니까 뭐 PER이나 PBR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수준에 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에서 또 기아를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꼽는 시장의 평가도 있고요. 다만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노조 리스크, 파업 예. 리스크가 이제 올해 조금 커져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이게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현재 현대차 노조는 임금 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상태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지금 조정을 신청한 상태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7월 1일 날 이제 전체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예.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파업을 준비하는 어떤 단계인 거지 파업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좀 더 예. 지켜봐야 할 거긴 하지만 어쨌든 파업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이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 항상 투자 시에 유의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현대차 뭐 이쪽은 항상 노조 리스크가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는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만큼은 상승력 분출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기아가 최근에 상승력을 봤을 때 시세 분출이 더 크게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런 주가 흐름들 보시면서 좀 어떤 부분을 포트폴리오에 넣으실지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 기분 좋은 소식 들으면서 또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